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스 유니버시티 수강 시점 및 학교 수업 생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스 유니버시티 수강 신청은 경희대학교처럼 학생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강의 목록을 파일에 작성하여 담당자분께 전송하면 자동으로 배정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담당자로부터 이 파일을 받게 되면 위에 있는 Personal Information에는 개인정보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Home Institution에는 경희 University를 작성해주시면 되고 Current Education Level은 Undergraduate, 학부생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질문은 페이스에서 공부하면서 취득해야 할 학점인데 J1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2학점을 취득해야 하므로 12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강의 선택에 Special Requirements,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Yes, 없으면 No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Education 레벨인 학부생이 아닌 예를 들어서 석사나 박사과정 강의를 듣는 것을 경희대학교가 허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저희는 어쨌든 학부생 강의를 들어야 하므로 일단 노를 작성해 줬습니다. 만약 듣고 싶은 강의가 석사나 박사과정 강의라면 담당 교수님, 파견교 담당자, 경희대학교 국교처 담당자분과 상의하셔야 할 겁니다. 또 밑에 내려가면 Choose Level에는 Undergraduate를, Choose Campus에는 뉴욕시티를, Semester에는 가을과 봄 중에서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두 칸 중 첫 번째 칸에는 가장 듣고 싶은 강의 5개를, 밑에 칸에는 나머지 5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CRL은 Course Reference Number로 수업 번호 숫자 5개를, Subject에는 과목 분야, 예를 들어서 Business면 BUS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Course Number는 숫자 3글자, 그 다음에 Credit은 몇 학점인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얘네들을 확인하는 방법은 페이스 스케줄 익스플로러에 접속하셔서 원하는 강의를 선택하시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required 칸에는 들으려는 학기, education level은 undergraduate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듣고 싶은 과목 분야를 선택해 줍니다. optional 칸에서는 꼭 뉴욕시티 캠퍼스를 선택하시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조정하셔서 검색하시면 그에 맞는 강의들이 나열됩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 메서드를 보면 온 캠퍼스는 대면 수업이며 웹 어시스트드와 하이플렉스는 온 오프라인 병행 수업이며 온라인은 비대면 수업입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밑에 보시면 CRN, Subject, Course Number, Title, Schedule Type, Credits, 그리고 캠퍼스,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 메서드가 보입니다. 그리고 섹션 커멘트는 선수 강의 필요한지, 뭐 1학년 대상인지, 학과장 승인이 필요한지 등의 내용이 적혀 있으니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 강의가 어떤지 궁금하다면 Rate My Professors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이전에 이 강의를 수강하거나 이 교수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남겨둔 강의평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학과에서 평이 좋은 교수님들만 또 따로 나열해서 볼 수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시간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희망 강의 10개를 파일에 작성하시고 마지막으로 밑에 보면 Home Institution Coordinator의 성명과 사인이 필요한데 이는 경희대학교 국제교류처에 메일로 보내면 전자서명을 해서 보내주십니다. 이후에 파견교 담당자분께 제출하면 자동으로 파견교 측에서 수강 신청을 해주고 나중에 수강된 과목들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너무 평이 좋거나 인기가 많은 강의들만 듣는다면 아예 전부 못 듣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중에 대기 목록에 이름을 올려 수강 정정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TO가 안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서 10과목을 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신기했던 점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한국은 주로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전부 진행하시는 편이면 미국은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의견도 자유롭게 발표하고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발표하는 거에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다들 자유롭게 자기 자리에서 의견을 나누는 분위기라 편하게 할 수 있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미국은 한 학기에 시험이 두 번 또는 많게는 세 번까지 있을 수 있으며 grace period라고 해서 과제를 조금 늦게 제출해도 감점 없이 봐주는 일정 기간이 하루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교수님마다 다르기에 실라버스를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실라버스는 학기 시작 후 경희대학교가 이 캠퍼스를 사용했던 것처럼 미국은 classes라는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에는 수업 자료, 온라인 출석 체크, 성적, 과제 제출 등 수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기재되므로 꼭 즐겨찾기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 조금 놀랐던 점은 한국은 보통 출석 체크를 수업 시작 후에 바로 깜깜하게 하기 때문에 지각하는 학생들이 잘 없었지만 미국은 10분 내외로 자유롭게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수업 도중에 갑자기 짐을 챙겨 나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각자 개인 사유가 있었겠지만 교수님들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제재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한국과 많이 달라서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음료수뿐만 아니라 가벼운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유로운 분위기라서 처음에는 수업 도중에 냄새나 소리에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페이스 유니버시티에 수강 신청하는 방법과 미국 대학교에서 신기했던 점들에 대해 저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파견 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